2,500원까지 하면 2,500원은 모은 거 왜 2,500원? 그러니까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계셔. 발라스 언발란스. 생은 모든 게 다 발란스야. 이런 것 또한 발란스. 오늘의 팬답은 이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이름 자체도 너무 좋아. 우리 밸런스피 아빠 스타킹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시죠? 스타킹 했으면 좋겠다. 물론 팬티 스타킹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아빠 스타킹을 오늘 하게 돼서 너무나. 저는 이제 애기 낳았을 때 준비물에 뭐가 있냐면 의료용 아빠 스타킹이 있어. 수술과 동시에 바로 이걸 신어줘서 순환이 그만큼 중요한 거. 남자분들도 지금 이거 아빠 스타킹 신은 사람 신어야 돼. 서서 아르바이트 아니, 다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의 아이템이야. 아니,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 아니세요? 내고왕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따는 게 마스크. 마스크는 저 한 적 없어요. 아, 진짜 부종 일으키는 언니네, 진짜. 몇 시간 서고 계세요? 한 9시간 서 있습니다. 땡땡 거 있지? 네, 맞아요. 그럴 때 혹시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스타킹 같은 거 신은 적 있어요? 있어요. 혹시 밸런스핏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왜? 너무 유명하잖아요. 밸런스핏에서 구매하는 게 있어요? 어머! 기다려줘! 나는 솔직히 스타킹, 이거 스타킹이잖아. 차라리 2,000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옛날에 팬티 스타킹 1,000원에 산 거 알죠? 그 시대로 가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지금 다리 아픈데 신을 수 있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맞지 않아요? 제가 아빠 가면 여러분 스타킹. 아빠! 스타킹! 아빠! 스타킹! 얘들아 이리 와요. 이런 느낌이에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내고왕 알아요? 네! 밸런스핏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얼마에 내고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금액대로 얘기해줘. 너네들 얼마까지 아파스타게 신을 수 있니? 8,900원. 그냥 몇 개 공짜로. 진선이 여고한테 배포. 네! 자, 진선이 여고가 교과를 외치면서 다시 시작. 하지만 가지 않아서 왜 안 간 거야? 인터뷰해야지. 뭐 언니에게 리액션 좋은 인터뷰를 해야지. 혹시 아빠 스타킹 신어요? 신어요. 그 여기 발바닥에 붙이는 거 아니면 뭐 종아리 괄사? 어디 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누가 광고한 거야? 피즈. 발라스피! 근데 신어보니까 어때? 쫑겨요. 잘 쫑겨요. 종아리가 쫑쫑하니까 꿈이 뭐였어요? 저 꿈 방송인이었어요 원래. 잠깐만, 그럼 원래 방송인이 꿈이었는데 왜 꿈을 포기하고 회사 다니는 거야? 노래가 안 되고 춤이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약간 걸그룹상이야. 그래? 가즙상? 어, 팡팡 더 시작. 팡팡! 팡팡! 오, 잘생겼다. 어디 가는 길이니? 예중 입시하고. 예중 역시 연기? 발레. 발레? 혹시 발레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 살짝 살짝 다치면 안 돼. 빰! 빠바밤! 빠바밤! 빰빰빰! 우! 발레식 인사. 따다단! 따단! 어? 가? 정신 나간 여자 만난 거야? 엄청 예뻐요. 잠깐만 얘들아 뭐야. 나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헬스케어의 영양사. 간호사. 제가 영양사. 잘 만났어. 아파스타키 어디에 좋은 거? 혈액순환은 물론. 혈액순환은 물론. 그 정도 사라지고. 그 정도 사라지고. 필요해요. 저는 자기 전에 신고 자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개 한 3만 후반대. 그러니까 의료용은 한 그 정도 하는 혹시 두 분은 밸런스 핏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밸런스는 들어본 적. 그 밸런스 핏에서 가격을 얼마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국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너무 싸면 안 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면 신청성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적당한 9,900원으로 만들어달라. 오늘 같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 스텝하는 고생들을 위해서 우리 영양사님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이 날까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잠깐만! 여름철에
많이 흘리다 보니까 하루에 2리터 정도 주시면 제일 좋고. 우리 제발요 사랑을 나눠요. 오늘 날씨가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날씨야. 더워. 어디에요? 평양냉면집이에요? 야, 여기서 안 먹을걸. 밸런스 언밸런스. 지금 여기 무슨 무서워? 광고팀? 잠깐만, 이거 여기 빨간 통도 여기야? 이거 서현 봉선 선배님이 하는 그거 궁금한 게, 혹시 지금 직원분들도 신었어요? 아빠 스타키? 우리 선생님도 신었어. 저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정말로 신고 계셨어요? 네, 부종 자체가 여자 남자 가리고 오는 게 아니니까.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신발 신고. 그럼. 어디 찢었어? 아 미안해. 뭐 제품 같은 거 놓였는데 없어요 좀? 뭐야? 빨간 무릎 어 있어? 그거 맨날 우리 라디오 스타에 그 협찬 들어가지. 아니 밸런스 핏이 약간 아빠 스타킹이라 이 제품도 있는 회사구나. 이거 같이 좀 메고 해달라고 왕한테 얘기를 하면 좀 해주려나? 아니요, 아마 시원시원하실 거예요.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오픈 대여수지 분위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이건 다 이따 우리 메고 하는 차에 실을게요. 어디 쪽으로 가면 조금 화끈한 분들이 많아? 만수님이라고. 만수님? 우리 만수. 쿠웨이트 박씨 아들 우리 만수. 제가 만수입니다. 아니 그걸 왜 신고 있냐고요? 제가 혈관이 수술할 질환. 근데 하지 정맥 분들한테 야박 스타킹 신으면 좀 효과가 있나? 의료기기를 꼭 써라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밸런스 핏 의료기기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신을 때 한번 그 스타킹 광고처럼 한번 신어주시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근데 저희가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잘 맞춰야 돼요. 오, 라인이 들어가서. 오른쪽 같은 경우 그쪽은 왜 지금 벗으신 거예요? 이쪽은 허벅지형이고요. 이쪽은 좀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종아리형이어서. 잠깐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저기 갔더니 만수 씨한테 가라고 했더니 만수 씨가 모델 각각으로 지금 신고 계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약간 이쪽은 하지정맥이 좀 심하고요. 진짜로 하지정맥이 심하시고 여기 진단서까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인터뷰 하실 분이 계세요? 이런 호연이 사랑의 밸런스 피스. 이분 어디 가셨어? 왜 그 자리로 가신 거야? 저거를 왜 창으로 띄워놓고 가신 거야? 제가 진짜 호연이님 보고 싶어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결혼 안 왔으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그 전에 DM 같은 걸 보냈어야지 왜? 내가 그때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여자친구는 지금? 보냈습니다. 와이프도 이 아빠 스타킹 신어야 하지? 신고 있습니다. 본인은 신으셨어요? 저는 튼튼해가지고. 그럼 인앞핏 옷 같은 거는? 지금 보여주세요. 배가 볼록 나왔는데 이게 인앞핏이야. 완전 이게 압박 스타킹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너핏을 입었다. 이너핏을 입고 아니, 손을 어디까지 넣었어. 몸 보세요. 여자친구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 솔직히. 없다. 혹시 하나 사이즈 있어요? 이분 좀. 옷 색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은 냉정하게 잘했어. 염색해줘, 옷 입혀줘, 우리가. 여기 무슨 팀이에요? 해외팀. 해외에서도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나요? 그럼요, 많이 신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구매력이 제일 많아요? 홍콩에도 많이 팔고 있고. 홍콩? 대만에도 팔고 있어요. 죄송한데 어디 뭐 출장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갔다 오면 정리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뭘 찾을 수 있어요? 난 저만의 규칙이 있어. 난 이 화면이 따로 받은 줄 알았어. 뭔지 알지? 지금 안 바쁘시면 갔다 오면 정리 좀 하세요. 아 네. 왕님은 어디 계시지? 왕님 어디 계세요? 왕님. 어 뭐야? 이렇게 젊어. 우와! 어머 안녕하세요. 허! 아니 잠깐만 밸런스 언밸런스. 패션 디자이너 느낌이야. 맞아요. 어머 지금 내구 한번 보고. 잠깐만. 내구 한번 왜 갑자기 보신 거야?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어. 저 옷은 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색깔 나랑 빠르겠다. 밸런스 언밸런스. 여기 작가님들이 막 너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탐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빨간불 평생 먹어주니까. 나는 이런 것도 이분들이 무슨 부종이 있고 기분 나쁜 거야, 소비자로서. 라지, 엑스라지를 입어봤겠냐고. 미주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 삼삼 반이야. 몇 시세요? 77! 77이고 오늘 엄청나죠? 지금 봐봐요. 아예 샀어. 이런 핏을 좀 소비자들한테 보여달라고요.
아니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 정확하게 29,800원입니다. 내구왕은 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하는데 내구왕 정주행하면서 느낀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쿨하게 내구여해야 된다.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정확히 느끼셨어요 또? 거만하고 싸가지 없으면 안 된다. 거만하고 싸가지 없는 혹시 어떤 분이 좀 거만해 우리끼리 하는지 어떤 편이 그걸 보시고 나서 아 밸런스 피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쿨하게 한번 만 원대였는데요. 만 원대로 해도 우리가 이런 레고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일반 압박 스타킹은 압박력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하다. 그건 확실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의류형은 이제 단계적으로 압박력이 있고요. 패턴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을 한 몇 분 지나시면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주실 거냐고 지금 물론이 너무 안 나와요. 분석을 했을 때 세트로 하면 너무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단품으로 내고를 12,900원까지 하면 근데 2,900원은 모은 거예요? 왜 12,900원인가? 아, 그럼 900원을 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얼마를 원하냐? 만 원 이하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만들어버리면 10대들도 다 사지. 아까 10대들이 언니 막 진선여고 우리 학생들이 진선여고 학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자. 대신 발라스비 압박스타킹으로 너의 동아리를 보호해줄게. 그럼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압박스타킹 쓴다. 2시간 더 할래? 공부 2시간 더 할래? 그러면 진짜 편의님을 믿고 만 원 이하로 저희가 만 원 이하로 이거 되잖아. 9,900원에 그러면 뻔한 시나리오였어요. 뒤편 거를 좀 모니터 하셨나 봐. 아 9,900원은 난 의료용 살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를 하면 진선여고 학생들이 다 살 수 있을까요? 8,900원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셨거든. 8,900원. 근데 왜냐면 진짜? 와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다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이 의료용이잖아. 굉장히 싸게 해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8,900원에 8,900원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진선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건 전지현 씨도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대표님한테 아마 우리 후배들의 종아리를 위해서 감사해요라고 8,900원 내고 사와! 1분기에 진짜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효과 없으면 다 무상 환불도 해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막 또 효과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품질의 자부심을 느끼고자 진짜 사용해보시면 진짜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아까 만수 씨도 하셨고 남자분도 하신 걸 설명을 들었는데 이너핏인가? 그거랑 좀 같이 좀 아. 아니 우리 아까 감독님 입으셨잖아. 비포랑 애프터랑 확실히 다른 게 봐봐. 배가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저렇게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라인을 정리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이게 이제 허벅지 발등을 덮어주시는 게 원래 더 좋습니다. 저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아우 왜 S를 입은 거야 내가? 미디움으로 입었어야 돼. 맞아 미디움으로. 맞아 미디움으로. 자 그래서 이너핏 어딨어? 이너핏 어딨어? 뭐 이너핏 같은 경우에 지금 남성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까 어떤 남자분이 혹시 이너웨어인데 이렇게 비싸야 되나? 거기서 못 사셨다니. 그러니까 이너웨어 가격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 얼마에 하시고 싶어요? 얼마에 해야 좀 우리 입으신 분 얼마 정도면 오늘 거 이제 벗고 반납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비슷한 뭐 흰색이 있거든요. 입어봤네 많이. 그게 18,000 얼마에 샀어요? 18,000원에 그냥 여기 안에를 다 그냥 일괄적으로 압박시키는 제품들은 워낙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살이 어딜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볼록해지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압박 패턴이 있어서 훨씬 편하시면서 분살 잡아주는 제품.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세상에 알려야지. 더 싸게 하면 사실 거예요? 15,000원이면 두 장! 15,000원이요? 와. 15,000원이면 두 장에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세요. 15,000원에 하겠습니다. 15,000원에 저희 팀장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원래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 얘기 18,000원. 3,000원 차이 3,000원 차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큰 거 3만원 차이가 아니고 3,000원 차이인데 어떻게 14,900원으로 할까요?
이분 더위 드신 거 아니에요? 13,900원 더 멋있어. 13,900원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너무 감동이겠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감사한데 싸게 해놓고 알고 봤더니 이거 이제 10만 원에 파는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정가가 얼마야, 박진? 36,800원인데요. 이게 원단이 두 배라서. 그렇죠. 지금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또 너무 8,900원에 맞게끔 해드려야 돼서 12,900원에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동아리 가격 하려고 했던 12,900원 해 무서워! 이분은 압박사킹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똘똘이 스머프 같아요. 정주행도 너무 잘했고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발란스핏 회사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뭐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능성 제품들이 많은데요. 아치핏이라고요. 이제 발바닥에 잡아주는 아치에 딱 맞게끔. 와. 그리고 말씀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착용하시고 이렇게 이야 여기 시원하다. 아니 여자분들은 여기를 잘 풀어줘야 돼. 아니 진짜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이제 패치거든요. 이게 어느 부위에도 다 해당이 돼요? 얼굴은 안 되고요. 오셨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를 좀 어떻게 좀 세트로 하시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어 이 남자 뭔데? 8,900원에 전체를 통일하는 게 자 그럼 발란스핏 다리라인 전제품을 8,900원에 내고 성공! 저는 몰랐어요. 이 발란스핏이 우리가 흔히 하는 빨간물, 파란물 그것도 오늘 해줘야죠. 뭐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예, 진짜 해야겠어. 모델 아니 저희 팀원들이 내부항하면 처음 들은 단어 모델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싫어잖아. 약속해 그분을 잘할 테니까 또 될지도 모델로 진짜 모델이 된다면 나는 내 산축에 막 적용을 해볼 거야. 어디가 좋아. 이거를 신고 이제 막 아기를 안았을 때 그럼 자, 그건 뭐고? 좀 제품 좀 보여주시겠어? 네, 색깔이 너무 예뻐. 우선 빨간색이 막 자극적으로 먹고 싶잖아. 이게 이제 저희 메인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콜레올로지 컷은 45,800원. 요 빨간색? 이거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먹는 건가요? 맞아요. 요거는 35,800원입니다. 에? 그럼 결국 뭐 이거 7,8만원 하는 거네. 자, 어쨌든 이제 이 가격 자체가 다 다르니까 통일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통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점심에는 다 통일했거든요. 제가 혹시 단품으로 최대 할인했던 가격은? 저희가 세트로는 한 40-50% 할인을 했었어요. 묶어서. 네. 단품으로는 빨간 통을 29,800원에. 그게 제일 할인 많이 한 가격.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막 45,800원 막 이런 제품들인데 18,900원에 통일을 한번 아니, 해보려고. 근데 그럼 막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막 화내면 어떡하지? 근데 재구매가 워낙 높아서 어차피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진짜 2만 원대만 해주셔도 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18,900원을 얘기하시니까 자, 좀 내 어서고! 계약서 압박 스타킹 종아리형 8,900원 압박 스타킹 허벅지형 12,900원 이너핏 민소매형 14,900원 알패치 풋패치 아치핏 마사지 롤러 8,900원 푸드올로지 8종 각 18,900원 구매는 어디서 하죠? 발란스핏 홈페이지에서 기간은? 7일로 하겠습니다. 배송비. 배송비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어요. 배송비 중요해요. 배송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5만원 이상 구매하신 유료 배송인데 그러면 이제 악플 많이 달려서요. 5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막 작가님 눈 하트 뿅뿅 됐어. 무슨 왕으로 적어드리면 좋을까요? 발란스 왕? 좋은데요? 발란스 언발란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발란스 언발란스 자, 내구왕 발란스 핏, 내구왕 홍현이 발란스 왕 박정환 내구 성! 발란스
공부 몇 등이니? 너 공부 잘하지? 노래 잘하면 됩니다. 노래 잘해? 한 번 해줘. 꿈이 뭐야? 성악가요. 성악가요?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어? 리리코에서. 리리코? 리리코 우리